자, 술 때문에 배사고가 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술에 대한 공포가 있다. 그거는 설명이 됐거든.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불이, 배에 불난것 때문에 모든 게 망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불에 대한 공포도 안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는데, 담배 말고 다른 불과 관련해서 뭐 느낌 있는지 아무렇지도 않는지 어때요? 그냥, 별로 없어요? 예, 그래. 혹시 그러면 엄마한테 들었던 이야기 때문에 지금 손가락 반응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닐까?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의심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손가락을 본인이 움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절로 움직이는 거지, 그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뭔가 작용하는, 하긴 해요, 지금. 왜냐하면 막 몸이 경직되고 다리가 떨리고 하는 현상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뭐 말씀을 하실 입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몸에서 또 다른 반응 없는지 살펴보세요. 머리가 어떻다, 목이 어떻다, 가슴이 어떻다, 뭐 심장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돈! 불! 불! 돈 이야기할 때는 괜찮은데, 불할때 오싹해진다. 불할 때요. 계속 그래요? 예. 불! 자, 할아버지, 오늘 마음에 맺힌 거다 푸셔야죠. 이런 좋은 기회. 우리 손자가 이런 기회 가진 것에 대해서 얼떨떨하고, 심지어 믿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까지로 느낄 정도의 귀한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 두번 다시 오기가 쉽지 않은데, 할아버지, 이제, 우리 손자한테 할아버지가 얼마나 참 힘들었고, 얼마나 한이 많으셨고, 얼마나 아픔이 많으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손자도 그걸 알아야 우리 할아버지를 좀 기려드리고 안타까움과 아쉬운 마음을 달래드리죠. 우리나라 최초로 배를 몰고 뉴질랜드에 도착할 정도였다면 그래도 선구자고 도전에 성공하신 분이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뭐 어떤 일에든 실수가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사고도 있지만 그런 걸다 극복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사고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렵다고 볼수 있는 대형 사고였고, 거기다가 인명피해까지 났고, 거기다가, 정말로, 뭐 평생은 아닐지 몰라도, 그 힘들게 벌었던 돈, 그 돈을 몽땅인지 몰라도 어쨌든 거의 다 날렸겠죠. 배도 날렸고, 그러면 금전적 손실이 얼마나 컸고,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폭삭,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그런 느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용기 다 잃고,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나도 어쩔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이걸로 끝이다. 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육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점점 쇠약해지고, 마음과 함께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할아버지 맞습니까? 제 이야기. 맞으면 고개라도 끄덕여 주세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왼쪽 다리에 자꾸 뭐가 저기 끌어당기는 거는 왼쪽 다리가 뭔가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오른쪽 다리 쪽으로. 오른쪽 다리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예? 느낌에 예. 지금 별 움직임은 안 보입니다. 움직임은 안 보이는데 또 내가 몸이 경직된 것 몸이 같기도 경직되고 하고. 그다음에 엄지뼈를 다쳤잖아요. 예. 최근에. 예. 그게 무하다가 어떻게 다친 거예요?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아, 네. 그러면 그게 왼쪽이 오른쪽이에요? 가운데. 지금 느낌 있는가 봐요. 그 엉치뼈하고 왼쪽 다리 뭐 어떻다는가하고 서로 연결되는 느낌 있는지 보세요. 없어요. 없는데 이게 계속 지금 움직이는 게안 보인다고요. 안 보여요. 아무런 느낌은 그런가 본데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왼쪽 다리에 힘이 잔뜩 그러니까 들어가네. 힘은 들어갔는가 모르겠는데 네. 움직임은 안 보여요. 자,
혹시나 이제 오토바이 사고 난 그게 그리고 엉치뼈를 다친 그게 또 뭔가 관련될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제가 사고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오토바이 사고. 아, 그냥 살짝 넘어졌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다 넘어진 거예요? 그래? 뭘 피하다가 그랬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빗길에. 빗길에. 아, 빗길에. 커브. 빗길에 커브 돌다가 그 예,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미끄러졌나 보네. 미끄러지니까 내가 발을 딛고 뒤로 넘어졌는데 그게 그때 응치뼈가 감속을 안 했나 보죠. 감속을 했는데 하는데 했는데도 빗길에 예. 미끄러지면서 내가 뒤로 넘어졌다. 예. 그러면 그 오토바이와 같이 넘어진 거죠? 예. 그럼 오토바이도 또 부서졌겠네. 예. 그것도 손해 아니가. 운동방아 짓듯이. 자, 그럼 얼른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빗길이란 말이야? 물은 바다라 치고, 오토바이는 배로 치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라는 거는 일종의 배사고지. 배사고인데, 그러면서 배도 부서지고, 오토바이 부서졌으니까, 나는 다치고, 상처를 입은 거지. 그러면서 이래저래 손해가 다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토바이 수리해야 되니까 손해고, 내 몸 다치니까 병원 가야 되니까 손해고, 일을 못하니까 또 손해고, 뭐 이게 하나의, 아, 또 하나의 또 다른 상징이 아닐까, 그런 게 또 생각나는데, 여기에 뭔가 작용이 있는지, 자, 이런 말 들을 때 떠오르는 느낌이나 직감 이런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아무도 떠오르지는 않아요. 모든 꿈을 다 잃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차라리 죽고 싶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망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절망감. 어쩌면 너무 충격이 크면 아무 생각 없고 멍하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마지막엔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우리 형동님이 평소에 살아가는 게 그렇게 멍한 상태가 아닐까? 어때요? 네, 그건 아니라?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예, 내가. 그러니까 크라리넷 잃었을 때 아까 뭐 했다 그랬거든? 네? 예. 아무 생각 없었다 그랬거든? 예. 그러니까 크라리넷 잃었을 때 그건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쇼크였거나 트라우마였을 거란 말이에요. 엄마가 어렵게 장만해준 프랑스제, 어쨌든 그 고급의 크라리넷인데, 그거 자기 분신 같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그 좌절감과 절망감이 엄청 컸을 거라. 근데 본인이 마음이 좀 강하면은, 뭐 까짓 거 뭐 그러면 내가 돈 벌어서 뭐 이렇게 새로 사지 뭐 하고 학교를 휴학하고 뭐 알바를 하든 막노동을 하든 해가 벌어갖고 또 하면 되거든. 근데 뭐 보니까 이 신동님 마음이 여리단 말이야. 에? 마음이 여리고 약하다 보니까 그냥 멘붕이 온 것 같아. 당시에 멘붕이 오면서 그냥 사람이 실증한 사람처럼 뭐 하고 다 놓아버리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놓아버린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할아버지 상태하고 매치가 되는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평소에 생활하더라도 뭔가 뚜렷한 목표의식과 뚜렷한 어떤 생각, 논리적 생각, 이성적 합리적 판단,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냥 멍하게, 뭔가 모르게 좀 넋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게 그렇게 생활하면서 먹고 살긴 살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일, 단순한 일, 크게 기술이 필요 없는 일, 뭐 그런 거를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하면서 수입이 되면 또 그걸로 먹고 살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때요? 왜 그게 할아버지는 연세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파에 막 많이 시달렸으니까 이제 지치기도 했고 해서 다 놓아버린 건데 형동님도 놓아버렸죠. 놓아버린데 이제 그래도 아직 젊은 상태니까 그나마 뭐 이런저런 일을 닥치는 대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그 일종의 일용직 비슷하게 그때그때 벌어서 먹고 살고 뭐 하여튼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이제 예, 논리적으로는 연결이 그렇게 되는데. 할아버지, 제가 지금 설명한 얘기가 옳거나 부합하다면, 맞다면 손가락 표시해봐 주세요. 말씀을 못하고 달리 표현할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우리 할아버지가 듣고 계실 거예요. 듣고 계신다면 이 말씀이 옳다 그렇다 대충 그렇다 정확할지는 몰라도 대충 그런 거 맞다, 그래, 이 마음을 알아주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자, 손가락 길게, 손가락 길게 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무력증, 무기력증, 우울증, 이게 이제 심리적인 증상이고, 육체적으로는 폐렴으로 그냥 골골하시다가 가신 것 같다. 그렇게 사시다가 가신 것 같고, 지금 이 상태는 바로 그런 할아버지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더 나가도 더 이상 반응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대충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소통을 의미 있는 소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어떤 확인이 필요한데, 그 확인의 첫 번째는 행동님의 느낌으로나 행동님의 마음에서 또는 몸의 반응에서 아 진짜 그런 것 같다라는 그게 오면 제일 좋아요. 물론 손가락으로는 기본적인 반응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데, 이왕이면 행동님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느낌 또는 반응 또는 이미지 이런 게 떠오르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엉덩 엉치뼈가 다치고 오토바이 사고 나고 엉치뼈가 다친 그것 또한 지금 진행되는 이 상황 속에서 같은 맥락으로 벌어진 일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일을 못하고 또 발목 잡히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 돈이 모이면 안 돼. 돈이 모이면은 사고가 나갖고 터져버려.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 그 술 먹고 그 지난번에 술 취한 그 조타수 같은 경우도 그 사고 때문에 아마 벌었던 돈을 다 날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할아버지 입장에서. 그 사고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고가 난지 모르지만 그 사고로 인해서 피해 입은 그 보상하거나 또 뭐 등등 하느라고 벌은 돈을 또 날리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그 앞에도 여러 사고가 많았다 했는데 그 사고 때마다 돈을 날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불나는 이 사고 때문에 그야말로 완전히 날리지 않았을까. 그럼 그것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돈은 벌어봐야 어차피 날아간다. 굳이 악착같이 벌고 악착같이 고생해서 돈을 모을 필요가 없다. 뭐 대충 살아서 목숨 부지하는 거나 돈을 벌어가 부자가 돈이 모여서 망해서 쫄딱 망해서 고통당하는 거나 차라리 대충 벌고 먹고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이 설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한적 신념이라 그러는데요. 제한적 신념. 신념은 신념인데 나한테 힘을 주고 나한테 용기를 주는 그런 신념이 아니라 나의 발목을 잡는 신념. 내 발목을 잡는 신념. 그걸 제한적 신념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limiting belief. limiting. 나한테 한계를 주고 어느 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나를 붙들어매는 신념. 그래서 돈은 벌어봐야 결국은 망하는 거다. 돈을 벌 필요 없다. 벌어서는 안 된다. 재앙이다. 그저 먹고 사는 정도.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맞다. 뭐 이런 신념. 이게 무의식 깊은 곳에 할아버지도 가지셨고 그 할아버지의 무의식의 깊은 곳의 신념이 우리 손자한테 연결된 것이 아니냐. 그 계기가 클라리넷을 분실하는 그때 멘붕 상태에 오면서 그 할아버지 에너지와 연결된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한 번 더 말씀입니다. 할아버지 맞다면 이 손가락 더 확실하게 길게 쭉 펴봐 주세요. 지금 오른손에서 반응이 굉장히 오거든요. 오른손 느낌 느껴져요? 아까부터 오른손이 계속 움직이는데 이게 같은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럼 오른손으로 한번 반응 가볼게요. 할아버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맞지요? 맞으면 손가락 아까처럼 오른손 크게 좀 움직여 봐 주세요. 돈은 벌어봐야 재앙이다. 돈은 벌어봐야 오히려
마지막에는 결국 그돈 때문에 망한다. 돈 때문에 망하는 거는 마음도 망하고 몸도 망한다. 돈은 재앙이다. 돈은 재앙이다. 돈은 재앙이다. 어, 돈은 재앙이다. 어떤 느낌이 옵니까? 지금 내가 자꾸 이럴 때 아까 한숨 같은 게 쉬던데. 아, 돈은 재앙이다. 한번 말해 보세요. 돈은 재앙이다. 돈은 재앙이다. 몇번 말해 봐요. 그러면서 느낌을 느끼세요. 자. 돈은 재앙이다. 돈은 재앙이다. 돈은 재앙이다. 돈 벌어서는 안 된다. 돈 벌어서는 안 된다. 절대 돈 벌지 마. 절대 돈 벌지 마. 돈 모이면 안 돼. 돈 모이면 안 돼. 돈 모이면 결국은 재앙이고, 결국은 사고고, 결국은 망한다. 자, 느낌 어때요? 그게 와닿아요, 혹시? 조금 저기 뭐냐 우울한가? 우울한 것. 예, 그런 느낌이 오케이.